자, 지금부터 또 돌길을 산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여기는 경사가 아주 심해요. 이렇게 높은 산도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산길을 걷는 게 숨은 약간 차지만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아, 이 돌길만 계속 걷다가 흙길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긴 흙길이네, 흙길. 여기는 또 이쪽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진짜 돌 많은 곳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촬영했던 왼편에 돌이 많은 곳이고, 이 올라가는 요거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바위 많은 곳에. 여기 이 북원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아시는데, 부산에 살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제가 자세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갑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장갑을 꼈는데, 아유, 누군가가 여기 예쁘게 바위 위에 작은 돌을 하나 올려놨네요. 보이시죠? 자, 저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센텀시티고, 저 멀리 뭐 영상으로 잘 확인 안 되지만 저 산 끝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산구비를 조금 더 돌아가면 저 앞에 마린시티와 해운대까지 다 이렇게 보이죠.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 시내가 전부 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진짜 바위를 보여드립니다. 이 촬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넘어지게. 어디에서 찍어야 이 바위를 다 찍을 수 있을까요? 밑에 일단 한번 보세요. 바위. 그리고 위쪽도.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냥. 바위가 뭐 이렇게 크기대로 이렇게 꼭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큰 놈, 작은 놈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멋지게. 이게 내 지나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 바위 한번 보세요. 이 바위를 제가 걸어갑니다. 와, 여 아래, 저 아래 보이시죠? 저 아래까지 다 이 큰 바위들입니다. 바위들. 아, 저 아래쪽은 지금 햇살이 따스하게 이제 비치네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돌. 제가 지금 서 있는 바위가.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바위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생긴 게 없어요. 다 나름 의미가 있고
자세히 보면 참 바위가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보셨죠? 제가 이제 좀 위쪽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길이 험한데 험해도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바위길이 있을 겁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길이 편편한 길이 아니고 큰 바위 바위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또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위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바위 하나 더 딛고 올라왔을 뿐인데 저기 어디냐면 저기 광안리.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저 앞에 바다 보이시죠? 저기가 광안리 앞바다입니다. 광안리 앞바다. 그 밑에 지금 저 길게 뻗은 다리가 광안대교예요. 광안대교. 멀리서 보면 이렇게 광안대교까지 다 보이고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 아래는 전부 다 바위밖에 없고 제가 올라가는 길 쪽도 한번 볼까요? 또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20대부터 이 장산을 정말 자주 올라왔었어요. 근데 올 때마다 항상 다른 느낌입니다. 특히 이 길은 과거의 길이 이렇게 지금은 많이 길이 좋아졌네요. 그전에는 그냥 바위 자체로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아예 돌길을 만들었네요. 이 큰 바위 산을. 아, 정말 멋진 산 아닙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이만큼 지금 바위 산을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이 바위 산 올라오는 게 숨이 이렇게 차네요. 제 발걸음이 좀 빨라서 그렇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바위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이, 바위 좋다. 이런 바위 하나만 옮겨다가 철마 멘탈 충전소 입구에 하나 탁 놓으면 와, 멋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야죠? 무거운 걸. 이제 여기가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산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해운대 구민의 이제 소중한 재산이죠. 아이고, 숨 차.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이것뿐이 아니죠. 오늘은 제가 장산에 이 바위, 아름다운 이 바위를 소개해드렸습니다.